맞죠? 나쁜 존들, 나쁜 놈들, 나쁜 놈들, 맡아, 냠냠, 쩝쩝. 이렇게 사람 울게 되면 가만히 냅두면 알아서 자신이 밥을 먹습니다. 어? 내가 밥 주길 원하는 거야? 이런 영리한 놈. 원래는 지가 밥을 뜯어먹는데 오늘은 인육 맛을 먹고 싶지 않나 보네. 아니야. 버튼 중복되니까. 아 됐다. 어, 같이 되네. 어 버튼이 같이 눌러지네요. 다행입니다. 맨자주 이벤트 완료했습니다. 자 가자. 아니야. 자 갑시다. 길이 있으려나? 어? 석판 아니야? 탑승하게 되면 가운데가 많이 불편할 거라고 하는데 굉장히 아프겠네요. 오! 이게 더 아프겠어. 채우는 거 좀 바꾸자. 어 이제 초록잎도 없어. 오 체력 6칸. 만약에 남자가 이런 승차감을 타면서 승차감의 호랑이를 타면서 이렇게 달린다면 정말 끔찍하죠. 여기서 이렇게 만약에 이런 경사를 올라갔는데 이렇게 점프를 했다가 앉는다면 엄청난 고통이 예상이 돼. 아마 두 개 다 모두 깨질 거예요. 괜히 떨어져가지고 남자만이 할 수 있는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평생에 경험할 수 없는 고통이겠네요. 길이 어떻게 된 거야? 결국 여기 내려가야 되네. 자 내려갑시다. 길이 너무 험합니다. 내려갑시다. 어 정말 좋은 경치가 여기 또 이렇게 있네요. 자연의 경치를 또 느끼고 가는 것도 다크라이의 묘미입니다. 사실 이거보다 더 좋은 경치가 많은데 이거 좀 아쉽네요. 오, 이 사이로 동물과 함께 오손도손. 아우 어 왼자족 환영식. 왼자족 환영식 하려는 게 아니라 죽이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면 잠수 구덩이랍니다. 이곳이 짐승은 여기 들어올 수 없다네요. 왼자족을 왼자족이 달을 해치우려 합니다. 달을 구출하십시오. 이름이 다구나. 자 족장이 왔는데도 나를 무시하고 어! 이 자식들이! 그 밑에는 식이 물고기가 있죠. 내려갑시다. 도대체 이 부족에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이 불어나는 걸 막으라네요. 어떻게 하면 되지? 이걸 부수면 더 안 될 텐데. 아, 잠깐만. 아, 뭔지 알았어. 지하로 내려가서 뭔가 해야 돼. 오케이. 됐어. 어? 잠깐만, 근데 아까 식이물고기가 있었을 텐데? 식이물고기가! 자, 빠르게 움직여야겠어요. 자, 일단 밑부터. 왔다, 왔어, 왔어. 됐어. 자, 이 정도 체력은 괜찮아. 근데 이렇게 되면 물이 더 불어날 텐데. 자, 지금 뒤에 식이 물고기가 있어요. 얼른 빠르게 여기서 나가야겠습니다. 이런 잔인한 자식들. 아니, 부족장이 이렇게 빠져서 헤엄을 치면서 다니는데 이걸 웃으면서 죽이려 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전부 다 제가 다 구했던 목숨들인데 말이죠. 이 부족은 결국 멸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처음으로 왼자종한테 분노를 느꼈습니다. 너라고 하네. 아니, 왼자족에 100명은 넘는 인원을 구했는데 이렇게까지 대우를 받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스테야 마차살. 오케이. 테스. 자, 다음 미션 나라로 가겠습니다. 와, 잔인한 자식들입니다. 얼마나 인간이 잔인한지를 계속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담족의 기술도 배울 수 있게 됐네요. 근접 공격 저항력. 동물의 공격 또는 적의 근접 공격으로부터 입는 피해가 감소합니다. 굉장히 좋은 그거였네. 아, 그다음 오두막을 지어줘야겠네요. 일단은 집으로 가도록 하죠. 오소리도 이제 귀 들일 수 있게 됐습니다. 한번 오소리를, 근처에 오소리가 있다면 한번 귀 들여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집으로 갑시다. 지금이 진짜 가장 좋은 게 열렸어요. 방어력이기 때문에 근접 공격 저항력 이것도 있고 원시적 치료도 있고 굉장히 좋은데. 이제는 수동식 치료에도 최대 3칸을 치료하게 될 수도 있겠고, 여기까지 올리게 되면
정말 이득인 부분인데 더욱더 많이 기술 포인트를 많이 얻어야겠습니다. 오케이. 자, 바로 이제 달을 만나러 갑시다. 아, 미친. 과연 오두막을 지어줄 수 있을지. 아르시가 발보리 쇼아파 자르시 미히 샤하 나다 마리왈하. 은근슬쩍 자기도 집을 갖고 싶다고 어필을 하네요. 자신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란 존재가 이렇습니다. 은근슬쩍 집을 원하네요. 재료가 되네요. 아, 역시 좋았어요. 얼굴이 최소 마문 형님이라 하시는데 제 얼굴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제 얼굴이 이렇게 생긴다면 저는 당장 이 게임 CD 부숴버리고 베란다를 뛰었겠죠. 자, 대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자식이 미쳤네. 아직도 우리 족을 약골족이라 부르고 있어요. 까발불 따과 아이 미친 피 나와. 이렇게 집는다는 건가? 그렇게 집으면 안 되고? 아이 미친. 아니 미친. 갈라이타 아이고! 아니 미친! 아니 진짜 이렇게까지 할 건 없잖아. 두개골은 안겠네요. 아, 너무나 잔인한 게임. 아니 미친! 친구를 얻었어요. 마치 이 분위기는 아, 천진반. 아, 굉장히 적절한 드립이 하나 나오네요. 친구의 머리, 친구는 아니지만 머리를 깨서 친구를 얻었으니까 뭐 친구라 치지 뭐. 샤스 간히 두다 샤스 간히 와이덤. 아, 이 타카라라는 주인공도 굉장히 대단한 자식이야. 뼈가루를 찾으라. 자, 다음 미션 하러 갑시다. 자, 여긴데 이 근처에는 빠른 이동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네요. 아, 그래, 오소리, 오소리를 데리고 갑시다. 일단 오소리를 먼저 잡아야겠어. 아, 근처에 빠른 이동할 수 있는 근처의 오소리를 잡아서 앞으로는 오솔몬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아, 이거는 뭐 지금 배우면 되고. 제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오소리를 지금 얻을 수 있게 됐죠. 자, 타고 가자. 오소리를 잡으러 갈 때는 응당 검치호를 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살해당해. 오소리가 얼마나 위협. 잠깐만, 밤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빨리빨리 가야겠어.
빨리빨리 가서 오소리만 딱 잡고 빠져야겠어요. 어 미쳐. 자 오소리 서식지에 도착했네요. 자 보자. 좋은가? 오소리가 벌써 왔습니다. 아니야. 자 바로 먹이를 주도록 하죠. 아니 저 오소리, 아 저 오소리가 아니네요. 어? 분명히 오소리였던 것 같은데. 재교인가? 아 재교네. 오소리 서식지에 재교가 있네. 아무래도 야생에서는 밤이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동물들을 먹으러 나온 것 같네요. 재교는 고양이 과이기 때문에 눈이 좋아서 밤에는 사냥하기 적합하거든요. 아이고 오소리가 있을 법한. 어? 자 과연. 아 오소리 아닙니다. 근처에 돼지들은 정말 많네요. 맥들이죠 맥들. 맥돼지들. 아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위치가 너무 좋지 못합니다. 이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긴 너무 위치가 좋지 못해. 자 다른 곳에 가서 오소리몬을 잡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그리고 오소리가 또 이 위치가 바뀌었네. 밤이 되면서 오소리의 서식지가 위치를 이동했어요. 자 오소리가 보이지가 않네. 자 지금 제 눈이 많이 지쳤기 때문에 오소리를 시청자분들도 찾게 되면은 대충 위치를 동서남북으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밤에는 오소리가 없는 건가? 밤에는 오소리가 없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적당한 곳에 빠른 이동을 하고 낮에 옵시다. 아 그러면 오소리는 정말 무서운 깡패네요. 왜냐면 낮에 다니는 깡패니까. 식인 물고기는 상당한 위협적인 이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 안에선 절대 잡을 수가 없죠. 물 안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 일단 식인 물고기는 사람보다 먼저 서로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물 밖에서 창을 던져서 잡는 걸 추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빨이 종아리를 물어뜯고 있을 거예요. 자 낮이기 때문에 아 오소리가 오소리 나오겠네요. 가봅시다. 자 원래 오소리는 야행성이다. 어 뭐야 뭐였지?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도 피라냐를 구매할 수 있죠. 청계천에 가면 6천원인가 7천원에 팔아요. 그리고 그걸 사와서 봉다를 해서 어항에 풀어주면 친구들을 잡아먹죠.
한국에서도 피라냐를 수입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많은데 당장 지금도 죄송합니다. 밤 10시는 안 되고요. 내일 당장 내일이라도 구매할 수 있죠. 자, 일단 오소리 지역에 왔어요. 제가 물고기를 키우기 때문에 잘합니다. 저는 민물고기도 키우고 해수어도 키우거든요. 바로 제 침대 옆에 바다의 세계를 놔뒀죠. 저는 실제로 컨셉만 이런 게 아니라 동물을 좋아합니다. 가라! 가라 오소리몬! 자, 기다리도록 하죠. 침을 열심히 흘리고 있는데 됐어요! 성공이에요. 녀석을 잡았습니다. 자, 오소리를 한번 쓰다듬어 보도록 하죠. 정말 깜짝 놀랐어. 오소리가 아니라 무슨 원숭인 줄 알았네. 다시 한번 쓰다듬어 볼까요? 이 녀석은 교육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녀석과 비슷한 동물로는 이제는 사람들 손에 무조건 길러져야 되는 페럿이 있겠습니다. 페럿 같은 경우에는 족제비까지만 사람 손에 많이 길러져서 야생에선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페럿의 야생은 살아있죠. 야생성은 살아있기 때문에 페럿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이렇게 손을 대면 무조건 물어뜯습니다. 물론 교육에 따라서는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약 6개월 정도는 페럿 같은 경우에는 주인의 손을 물어뜯죠. 자, 우리 몸에서 지독한 냄새를 내기 때문에 귀여운 얼굴과는 다르게 많이 버려지는 종이죠. 그만큼 인간은 다시 한번 잔인하다는 걸 느낄 수 있죠. 자, 오소리와 함께 미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어디다 써먹냐 하시는데 모르시는 말씀. 오소리는 상당한 공격력을 가졌습니다. 최상위 포식자죠. 자, 여기도 보면 기술표에 보시면 승냥이 희귀한 승냥이 늑대 하얀 늑대 희귀한 줄무늬 늑대 위에 표범 재규어가 있고 동굴사자가 있는데 그 위에 검치 오랑이와 갈색 곰이 있습니다. 그 위에 오소리가 있죠. 약육강식에서도 최상층에 있는 최상위 포식자가 저를 따라오고 있는 오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나가는 호랑이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오소리를 쓰게 되면 호랑이도 쫄아서 도망가죠. 그러나 녀석이 자존심 있는 놈이기 때문에 한 번에 도망가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오소리를 이렇게 추격을 붙여두도록 하죠. 근처 호랑이가 한 마리 더 있네요. 자, 계속해서 전진합시다. 잠깐만, 지나갔냐? 이쪽이네. 이게 위치가 어떻게 된 거니? 일로는 갈 수가 없는데. 하! 아, 이렇게 올라갑시다. 굉장히 올라가기 힘든 곳에 있구만. 여기 어딘가에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있을 텐데 이렇게 생겨먹진 않았을 거야.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아, 오소리 스탯. 저도 오소리 스탯은 아직 못 봤는데 힘은 3, 속도는 1, 자맹은 3이네요. 우로스의 모든 동물들을 동물을 긴장케 하는 용맹한 오소리는 사망 후 한 번 스스로 회생합니다. 독에 면역력이 있습니다. 미친놈이네요.
죽은 다음에도 한 번 살아나고 목숨이 두 개고 두 개 면역이면 웬만하면 사람은 못 죽인다는 얘기죠. 어? 이건 뭐야? 중요한 게 일로 가는 방법이 없는데. 아, 빠른 이동을 바꿔야겠습니다. 여기서 가는 게 더 힘드네요. 확실히 추운 지방은 길이 있다 험합니다. 사실 길 자체가 없는 산을 가는 거죠. 갑시다. 어, 이 정도는 갈 수 있어요. 하, 허, 허, 허. 자, 근처에 또 저를 부르는 친구들이 있네요. 저 밑에 없길 바랍니다. 밑으로 내려가고 싶진 않아. 자, 가라 오솔몬. 됐어. 어, 이거밖에 없어? 자, 오솔몬 가라! 가라 오솔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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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허! 아니, 뭐 하는 거 없이 죽이네. 한 방에 죽이진 못하지만 절대 지지 않아. 자, 오솔몬 가라! 호랑이와 싸움을 붙였습니다. 근데 어째서인지 호랑이와 도망가네. 제대로 싸움을 붙일 수가 없네. 제 방송은 단점이 있다며 꿀잼이면서 동시에 길을 좀 못 찾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서 길을 잘 찾으면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자연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냥 가는 길마다 다 찾아버리면 뭔가 도로하고 다를 게 없죠. 과연 오소리는 매머드와 싸워도 이길 수 있을지 한번 실험해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불가능이지 않을까.